가능하면 이런 세상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세계 최첨단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한 적어도 60% 이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은데. 근데 문제는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공부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은 나머지 40% 사람들은 이대로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살다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을 우리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기술이 인류의 진보를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최첨단에 서 있습니다. 적어도 인류 70억 인구 중에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컴퓨터에 관련해서는 최첨단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40%가 있는데요. 제가 40%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 40%가 누구냐면 10살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네. 인류의 역사 중에서, 기술의 역사 중에서 제일 제가 볼 때 교육과 관련해서 제일 혁명적인 역사, 혁명적인 기술은 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5천년 전쯤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인류가 한 200만 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5천년이니까 굉장히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간단한 퀴즈 중에 청각장애와 시각장애 중에 누가 더 불편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시각장애라고 생각하시겠죠?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청각장애가 진짜로 힘든 사람입니다. 시각장애는 훨씬 쉽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자보다는 청각장애보다는 시각장애자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로 들리는 정보가 눈으로 보는 정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글자를 보는 것보다는 나무로부터 아름다운 속삭이는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글자를 갖고 삽니다. 왼쪽에 있는 쇠기 문자가 5000년 전 정도에 발견됐다고 그러고, 쇠기 문자가 왜 중요하냐면, 모음과 자음을 구분해 내는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한 5000년이 지나서 최근 한 500년 전에 훈민정음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장담컨대 이 글자가 인류를 구원할 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글자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 천지인 휴대폰이 아프리카로 갔더라면 틀림없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 100년 후쯤에는 이 글자를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순전히 세종대왕의 한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종이었습니다. 한 700년경, 600년경쯤에 마호메트가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고 실크로드를 건너서 중국의 당나라로부터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위에 코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란의 기적이 100년 만에 전 세계의 최대 종교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요즘은 그런 종교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요즘에 이렇게 확산적인 어떤 정말로 획기적인 어떤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는 삽시간에 세상을 퍼져나갈 겁니다. 아까 우리는 최근에 이 역사를 한번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가장 이걸로 돋본 사람이 싸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라고 하는 도구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물론 강남스타일이 재밌기도 하지만 강남스타일이 아무리 지가 재밌어봐야 유튜브가 없으면 소용없던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안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인데요. 지금 안 되거든요.
하브루터라고 한국 사람들이 가끔 어디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교육을 잘한다고.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브루터 교육 방식이 우리는 토론을 한다라고 배우지만 사실은 토론이 아닙니다. 하브루터의 원전은 그게 아니고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외는 겁니다. 외는 과정. 머릿속 외는 과정.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자꾸 말을 외게 만들잖아요. 그 책을. 그냥 그겁니다. 그리고 책을 외우고 나면 나도 암송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냐 막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드디어 나도 외게 됐다. 뜻을 외게 됐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뜻을 내가 독서 백편 의자에 알게 됐다는 뜻이죠. 요즘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아까 우리 박형 기사님 보여주셨던 거 언제든지 이거 들어가면 다 들려주거든요. 세 번째 만남은 윤세숙이었습니다. 우리는 구텐베르크보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직지가 100년 전이냐 아니냐고 아직도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직지가 1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는 과학과 현대 문명을 못 만들어냈고 구텐베르크의 윤세술은 오늘날 같은 과학문명을 만들어냈을까? 또 심플한 원리입니다. 그것도 한자는 금속을 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쁠 뿐입니다. 차라리 팔만대장 경방 목판을 만들어서 그냥 찍어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5만 글자 중에서 어떤 글자는 평생 한 번 써보는 것 중에 어떤 글자는 자주 쓰여야 되는 게 자꾸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음성문자가 아닌 이상은 활자 인쇄술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종대왕께서 500년 전에 만든 훈민정음을 금속일 활자를 가지고 인쇄를 했더라면 종이도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종이가 세계 최고의 종이거든요. 근데 글자는 그 당시에는 배울 필요가 없었던 아니 사실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배워야 아무 소용없는 글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남편과 아내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보조적인 글이었지 최근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자를 갖고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도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의 자랑을 꼭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자성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거 우리 초등학교 때 없었던 건데 예. 지금도 한자를 좀 써야 뭔가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두 사람의 얘기고 모든 사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오점 없이 오랜 동안 공통의 정보를 소유하느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들은 얘기는 프랑스의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와도 한국 사람들이 먼저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소통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승자는 칠판과 분필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종이와 인쇄술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이게 최고의 정보 소통 도구입니다. 최후의 만남이 될지 앞으로 또 다른 기술이 올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컴퓨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몽땅 애들은 스마트폰에 고개를 쳐박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야 가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실 안에는 없죠. 더 이상 이제는 암기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글자를 배울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편지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CCTV에 다 저장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뭘까? 오늘 주제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어렵습니다. 그렇죠? 코딩 어렵죠? 근데 왜 배워야 되죠? 우리는 안 배워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배워도 될 사람이 한 반쯤 될 것 같고요. 반 이하는 안 배우면
참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사람과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계와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기계의 말이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 같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드론이 날르고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 될 때 이게 왜 그럴까를 아는 사람과 그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손질해서 다시 그거랑 소통을 할 수 있는 내 한 발짝 더 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스마트 교육은 ET와의 대화를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지금 우주와 대화를 하고 싶어합니다. 학생들은 기계와 대화를 하고 싶어합니다. 미래 세대 아이들은. 우리가 근데 가르치는 것들은 뭘까요? 여전히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 아니면 책과 대화하는 방법, 아니면 역사와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저도 그만두랍니다. 저 뒤에서. 이것도 대화 방법인데요. 네.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이들이 정말로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어느 순간 자기들 스스로 배워서 우리들을 밀어내고 되려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